안녕하십니까, 트리키입니다. 저는 아침에 뭐 밥을 딱히 뭐 챙겨 먹는 스타일 아니고 이렇게 커피 한잔 사가지고 지금 차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냐면 서울 성수동이라는 곳입니다. 성수동이라는 곳인데 지문시위를 왔죠. 지문시위를 왔는데 아직 지문시위 시간이 1시간 남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면 서울이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혀서 미리 움직여서 가서 쉬자라는 생각으로 일찍 서둘러서 한 시간 반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커피집이 있어가지고 커피 한잔 사가지고 지금 차로 가는 길입니다. 힘드네요. 자, 짐은 저기 뭐냐, 부산의 롯데월드라고, 제2 롯데월드라고 엄청난 큰 테마파크가 생기는데, 그 테마파크에 무슨 들어가는 의상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꽃을 씻고 양재동에 왔다가 저녁에 한 9시쯤에 미리 그냥 내려갈 짐을 미리 잡아놓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짐을 미리 잡았습니다. 미리 잡아놓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 정도에 출발해서 도착하니까 한 7시 한 10분 정도 되더라고. 10분 9시 상차인데 아무튼 미리 도착해서 지금 이렇게 차에서 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상차한 영상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성수동 이쪽에는 커피 사러 갔는데 출근하는 출근길이 차들이 사람들이 와 무슨 일기 중대급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이런 또 풍경은 또 오랜만이 아니고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군생활하고 뭐 이렇게 했지 이런 도심과 회사들이 많은 곳에서 직장생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직장생활을 하면 이런 풍경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좀 이따 짐 실어 보겠습니다. 물건 상차에서 출발했습니다. 제품은 물건은 그거예요. 그거 우리 에버랜드 이런 데 가면 이제 퍼레이드 할 때 이제 거기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옷 입고 의상 이쁜 의상 입죠. 막 드레스 등 입고 그런 겁니다. 퍼레이드 행사하는 의상인데 지금 아직 롯데월드가 개장을 안 했는데 미리 가서 미리 거기는 다 준비를 하고 있나 보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옷을 입어야 될 대상자들이 입어보고, 우리 옛날에 그 정장 입으면 이제 가봉 한다고 그러죠, 가봉. 입어보고, 한번 크면 줄이고, 작으면 늘리고 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거기 있는 담당자한테 어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왔다, 뭐 이런,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짐을 싣고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서울 성수동이라서,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은데 상일 아이씨도 많이 막히고요.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뭐 차가 막히더라도 가야죠. 여기 따로 뭐 신호등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신경을 바짝 씁니다. 진짜 신경을 좀 신경이 예민해질 정도로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왜냐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 앞에서 우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우회전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지 않습니다.
쿠팡. 도로가에 이렇게 차를 세우고 짐을 내리면 저희처럼 큰 차들은 우회전하기 위해서 미리 우측으로 붙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 되면 또 뒤에 또 정체가 일어나죠. 아무튼 안전하게 한번 저는 여기 서울을 탈출해서 부산 기장 제2롯데월드 뭐 포레스트 뭐 롯데월드 포레스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et it. 제가 가져간 옷을 미리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가서 어느 정도 치수를 재기 위해서 이걸 가져갔다 하더라고요. 가는데 여기 아까 오는 길에 보니까 테마파크 입구가 있긴 있는데 바리케이트로 다 막아놔가지고 저희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드네요. 중간에 한번 저기 뭐냐 군인휴게소에서 한번 화장실만 갔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왔는데 9시 출발했으니까 10, 11, 12, 1시, 2시 5시간 한 40분 걸렸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면 피곤해. 오다가 전화를 했는데 지금 화주도 지금 여기 와서 같이 저를 같이 따라왔어요. 제 뒤를 따라온 게 아니라 저 짐 실어주고 직원들 출근하면 바로 태우고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있는 길인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다 왔다고 합니다. 다 왔는데 지금 뭐랄까 지금 하차지가 본인들도 화주들도 처음 보는 거라 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른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좀 기다렸다가 화주 오면 뭐 같이 들어가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주가 오면 다시 인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차가 여기 롯데월드 그 담당자 같아요. 하여튼 이 차 따라서 들어오라고 하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마치고 이제 나갑니다. 아우 더워라. 제가 뭐 따로 딱히 뭐 한 건 없는데 덥네요. 저기 막 놀이동산 이제 놀이기구들이 돌아가고 있네요. 돌아가는데 아직 그 뭐랄까 여기 장비들이 놀이기구들이 아직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수입이 안 돼가지고 이 개장이 시간이 연기가 됐대요. 원래는 올해 개장을 하기로 했는데 내년 3월 달로 연기가 됐답니다. 그 기간 동안 뭐랄까 여기 퍼레이드 어떤 거 준비하고 춤추는 거 연습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의상을 받아보는 것 같아요. 야 여기도 이제 경기도권에 에버랜드가 있으면 이제 부산에는 롯데월드가 있네요. 이제 머지않아 저도 이제 애들 손잡고 여기 오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안에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이제 영상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리킹이었습니다.